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스입니다. 파리에 도착했을 때 캐리어 지퍼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아가지고 캐리어를 묶을 수 있는 끈을 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마침 여기 파리에 다이소 같은 곳이 있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. 여기 쇼핑몰의 이름은 헤마라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다이소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.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품질도 상당히 좋더라고요. 1층에는 주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곳은 상당히 프로모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시즌이 지난 상품은 50% 할인까지 적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곳이 또 까르푸보다는 좀 더 저렴한 느낌이 들어서 잘 고르면 또 득템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. 요 황금초가 상당히 탐납니다. 유럽 사람들은 파티나 뭐 기념일들을 상당히 잘 챙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파티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없는 물품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잘 고르면 예쁜 걸 많이 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기념 카드 같은 것도 상당히 독특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합니다. 2유로가 안 됩니다. 요런 알록달록한 파티 용품이 많이 있으니까 즐거운 파티를 열고 싶습니다. 아, 드디어 내가 찾던 물건을 발견했습니다. 여행자들 위한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이곳에 캐리어를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끈도 보이고 수면 안대도 있습니다. 2층에는 유아용품, 그리고 피부관리용품, 부엌용품 등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매장은 작은데 이런 뭐 베이커리 용품도 진열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여행자들한테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이런 저렴한 주방용품도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리필통도 있는데 이런 건 또 여행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이런 마스크 시트도 있는데 이런 건 뭐 한국 제품이 더 유명하니까 굳이 뭐 여기서 안 사도 되겠죠. 그리고 상당히 두툼한 타월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퀄리티도 상당히 좋습니다. 이런 피부 미용 관련 제품도 상당히 많네요. 그리고 여기가 대박인 게 이렇게 50% 할인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프로모션 상품도 상당히 다양하고 운이 좋으면 정말 득템할 거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아, 유럽 사람들은 정말 초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물론 초를 좋아하는데 초와 촛대가 상당히 다양한 게 많아서 좋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이런 안경도 있습니다. 여기 상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또 필요한 건 다 모여 있습니다. 이런 귀여운 애기들 장난감도 상당히 많고 필기 도구도 상당히 다양합니다. 심지어 물감까지 있습니다. 프랑스의 유명한 슈퍼마켓 까르푸보다도 상당히 저렴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상당히 독특하고 또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선물용으로 구매하기도 딱인 것 같습니다. 프랑스 여행 중에서 급하게 뭐가 필요할 때 우리나라의 다이소처럼 저렴하게 알차게 구입하기 참 좋은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. 파리 여행 중에 유용하게 들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